지수야, 전공 너무 힘들다. 그치? 아, 그니까. 아, 언니. 언니, 나 요즘 생각만 해도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설렜나? 진짜? 뭐야? 아, 언니, 일단 들어봐. 먼저 마음이 따뜻해 The Pleasure Box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이웃까지 생각하는 마음 역시 남달라. 또 슈퍼블루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더라고. 와, 진짜? 푸사 봤어? 셀카? 그런 거 안 걸어. 연예인만 찍는다던 프로필 촬영한 사진이라고. 아, 그리고 이것도 계속 다양한 계열사 임직원 간담회를 참여하면서 자기 꿈도 준비하더라? 와, 진짜 멋있다.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? 롯데 자이언츠 경기 보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응원하더라. 너 롯데 팬이잖아. 후,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롯데 월드부터 새로 나온 영화도 보러 다니고, 전시회면 전시회, 트렌드에 뒤처지지도 않아. VR 체험? VR도? 롯데 월드타워 전망대까지. 놀 땐 진짜 화끈하게 잘 논다고. 맥주도 그냥 마시지 않아. 맥주 공장에 가서 갔다 온 신선한 맥주를 마시더라고. 헐, 너무 완벽하잖아. 누구나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? 거봐, 그렇다니까. 걔 내가 좋아하면 안 돼? 뭐? 걔가 아니라 유프렌즈. 내가 더 알려줄게. 일단 따라와봐.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대외활동 롯데 유프렌즈 8기에 지원하세요.